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 계셔서 낮고 천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거나 이루어졌을 때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잠시 후에 없어질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거대에도 진정한 소망도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 온갖 요란함과 전쟁과 비참한 일과 저주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들을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곳곳에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며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7장
구약성경 856페이지 시편 7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여 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억을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139페이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결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 거기까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좀 충분히 성경을 읽으시고 하루에 세 장씩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을 좀 더 자세히 읽으시고 그 뜻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미 배우신 말씀을 다시 상고하시고요. 그 뜻을 생각함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배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배우기만 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과 생활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아주 긴 말씀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이스라엘 지도자인 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께 열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척한 그러한 일들이 성경 속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그들 앞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예?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냐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큰 모순이겠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했으리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오래전에 외국 땅에 가서 돈을 벌러 간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돈을 벌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왔는데 밤에 집에 들어온 그 아버지를 아들이 도둑인 줄 알고 죽여버렸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비극 아니겠어요? 예?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들은 있었어요. 예. 저기 이 동해 그 근처에 무장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요. 잔치집에 가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밤에 돌아오다가요. 예? 마침 그 비상에 걸린 걸 알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잠복 근무하던 그 예비군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요.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었대요. 예. 자, 그런 것도 비극이잖아요. 옛날 우리 동화책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옵니다. 아들이 깊은 산에 사냥하러 갔는데 어머니가요, 아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들을 주려고요. 그 높은 산을 아들이 사냥하러 간 곳에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노인이 그 산 위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구부러진 허리를 쥐고는요. 그친 숨을 몰아쉬면서 막 올라가는데요. 아들이 배도 고프겠지만은요, 저쪽에서 보니까 멋이 슉슉슉 그러면서요, 뭐 멧돼지 하나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총을 쏘았답니다. 야, 오늘 멧돼지 한번 잡아가면 가보니까 자기 엄마들 합니다. 자, 그것도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배척하고 죽이고도 1900년 긴 역사가 지난 지금까지 자기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니 그것도 더 큰 비극이 아니겠어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토록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 역사를 가진 전 세계 곳에서 그토록 죽임을 당하고 순환과 박해와 학살을 당한 그 일이 바로 그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다니 그것도 참으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지옥의 또 한 모습이기도 한데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또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 비극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러한 모순에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재차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예수님은 내가 오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함으로 더 큰 의혹이 생기고 더 큰 분노가 생긴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니까 이거는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은 아직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을 심히 멸시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네가 도대체 네 따위가 뭔데? 그런 얘기입니다. 얘가 누구냐? 예수님을 보고 누구냐고 묻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과연 누군지를 아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시험 문제에 옛날 어떤 철학자라든지 어떤 혁명가라든지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딱 이름 말하면서 누구냐 그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것은 알므로서 점수 몇 점 더 얻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모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그것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아느냐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다니 그게 뭐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운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대 관원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세리요한에게 보내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세례를 주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것을 전해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세리와는 자기의 신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만일 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네가 누구냐 물으면 뭐라 할라요? 아, 나 이름은 아무개고 응? 지금은 뭐고 아무개 아들이고 응? 내 주소는 어디고 그건 말할 수 있지만 근본이 뭐냐 그것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영생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죽을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실히 아는 것과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확실히 알지 못함으로 그를 확실히 믿지 못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약 2000년 전에 중동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조그마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학교를 다닐 일도 없고 이 세상 학문을 배운 일도 없고 요즘 말로 높은 위치에 벼슬한 일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한 제자들 몇 사람 다리고 그 팔레스타인 좁은 땅을 다니시다가 억울한 운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태인 청년 예수가 누구냐?
그가 누구길래 그를 믿어야 되느냐. 그가 누구길래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온갖 충성을 바치고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느냐. 예수가 누구냐고요. 나폴레옹도 그가 마지막 한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많은 사람이 내게 충성을 맹세했지만은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대가 이겼다. 누가 그를 죽었다 하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목숨까지 바치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는 살아계신다. 그는 승리자다. 나폴레옹이 예수님을 누군지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예, 그가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화형시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면서 하는 말이 저 예수쟁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목수의 아들 유태인 청년을 믿는단다. 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예수를 믿는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렸습니다. 그는 문둥이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기물의 길을 열었습니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000명을 기적을 베풀어 먹였습니다. 그는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 그가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누굴까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떨 때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가 믿음받았습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예수님, 그가 누구냐? 예? 그는 창조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었다 그랬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맡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맡으신 분,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왕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어떤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주님은 자기를 아는 자를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을 봅시다. 17장.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아는 수도 있고 이름만 아는 수도 있고 신분을 아는 수도 있고 그 사람 인격을 아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안다 그러면 참으로 친해서 아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아는지.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그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알면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맡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계속 알아갑니다. 바울사도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오히려 해되는 것을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고 동일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부모님이 훌륭한 분인 것 같으면 그 자녀도 그 안에서 함께 그 모든 축복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인지 아는 데 따라서 내 신분도 주님과 동일해집니다. 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알므로써 주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도 그는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배척을 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저주받은 것, 그토록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결과라는 것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많은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망하고 영혼이 멸망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 로마서 1장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혈통으로는 관계없는 분입니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건 구원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 하는 사실,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 안의 죄와 저주받을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구원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영광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누가 믿을 겁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예수님하고 끝났을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보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한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믿었지 부활하신 걸 못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못자국을 보이고 창자국을 보이고 그것도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40일 동안 자주 나타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네 손가락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고도 하고 믿으라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누가 믿을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인 겁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으면 로마 군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졸고 있다가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터뜨렸다고 그 말이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퍼지고 있어요. 아니 굴로된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놓고 큰 돌멩이로 그 막아놓고 총독의 인을 갖다가 봉해가지고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고 밖에는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 시체를 훔쳐간다는 말입니까? 그 비겁쟁이 죽을까 봐 예수님 잡혀갔을 때 뿔뿔이 도망갔던 그 비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잡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비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겠습니까? 그리고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았다. 만져보았다.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 그들의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을 남기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네가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님이 33세쯤 됐을 때 예수님이 너무 고생해서 조금 좀 넓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한 50쯤 돼 보였던 모양이죠. 부하니 50도 못 됐는데 2000년 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황당한 소리 하네. 예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언제입니까? 땅이 생기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의 태초에 붙어 계신 그분입니다, 바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언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도 있고 그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도 모르겠냐, 그 말이야.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이다. 옛적의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 조상, 이스라엘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 아버지와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동등한 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그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예수님, 네가 누구냐? 나는 너희 조상 택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육신은 베들레헴에 나셨지만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 산 다스린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다.
네가 누구냐? 태초부터 계시는 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처음부터 말하여온 분. 그분이 이제 아들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최초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입니다. 예?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 그분의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왜 말씀이 계시라고 했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이 논리는 우리 이론으로는 이거는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삼일체 하나님을 사람이 지식으로 자꾸 이걸 분석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건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사물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라고요? 예? 우리가 아는 지식을 거기에다가 표준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분석하려면 안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이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주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건 없다. 저 수많은 별들도 해와 달도 이 지구도 모든 식물을 종류대로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를 창조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순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피상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20절 5장 20절 또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나타냈다는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예. 어떤 사람 야, 자네를 보니 돌아가신 선친 생각이 나네. 어찌는 그렇게 꼭 닮았는가. 생김새나 걸을 걷는 걸음걸이까지 웃는 모습까지 표정까지 어떻게 예? 돌아가신 자네 부친이 꼭 닮았네. 꼭 뺐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신 뜻에서 하나님 아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 육체를 입은 이 인간을 하나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전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억이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말 이게 억척이 무너지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말 더 이상 말할 거 없다 아마 저런 미친 소리 듣나 아마 죽이버려 그냥 돌멩이도 쳐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같이 큰 거짓말쟁이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처럼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누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는 것은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너에게 말한 하나님이니라.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자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러셨고, 여기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께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만집니까? 육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님. 그에게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이 눈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요, 영적인 것에는 너무 무지해요. 눈이 캄백해 버린 거예요. 성경을 봐도요, 전부 육신 복 받는 것밖에 안 보는 사람은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뜻방 주께서 복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 받고 참. 예수님이 예? 이 세상에 복주로 오셨다.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하시네. 우리의 육신의 복. 그게 돼서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항상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요한일서 5장 5장 20절 5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참으로 하나님도 압니다. 사실 하나님 아는 지식도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거의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도 참으로 압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아니죠. 남의 아버지 아는 것하고 자기 아버지 아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달빛에서 모든 거 보는 것하고 햇빛에서 모든 걸 밝히 보는 것하고 다른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아는 것하고도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분입니까?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생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매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바로 그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말한 것인 줄 깨닫지를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구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겠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응?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박한 땅에서 물도 없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가나안 땅이 어딘지 우리도 모르겠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독사를 보내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러 죽겠어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이 뱀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노수로 뱀처럼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높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았고 야 독사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약을 먹어야 낫지 약을 발라야 낫지 야 그거 쳐다본다고 낫냐 그 약이냐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다 살아났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걸 말씀하는 겁니다. 노시라는 건 심판을 가르치는데 왜 해필이면 노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게 사탄이 심판받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대로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에 역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발꿈치 상하는 정도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뱀 머리를 깨트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심판한 겁니다. 이 뱀이 노시된 것은요 심판받은 겁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거기서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뱀에게 물린 자가 낫는다는 것은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 죽듯이 사람은 이 죄의 독이, 사망의 독이 그 영혼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거기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내 영혼이 나음을 얻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신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느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느니,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아직은 몰라도 좋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그리고 부활한 후에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요한복음 8장 다시 가도록 봅시다. 다시 28절 봅니다.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것은 높이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한 줄로 알리라. 내가 한 그 말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알리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야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누군지 참으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하늘과 땅 사이의 높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어야 됩니다. 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심판받은 곳입니다. 원수된 곳,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구렁이 맥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기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맥혔던 원수된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끼리 그리스도니 옆으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화목입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들리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이 들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다 높이 못 박아 죽이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공개처형이에요. 공개처형. 공개처형은 많은 사람이
보도록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 죄인은 이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아주 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 그는 높이 달렸습니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나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마자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순절에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날 3,000명이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120명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수가 3천이나 되더라.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가 3천명.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믿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4절 또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5천명에 먹이시고 4천명에 먹이시고 그러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은 사람은 몇 시간 후에 떡 다 없어졌습니다. 썩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알라. 예수님은 죽은 육신 몇 사람 살렸지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영혼은 사람들이에요. 문둥이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깨끗해지요. 영혼의 눈이 열려요. 속인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먼저 유대인 중에 복음이 활발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저 유럽 아시아로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 이방인들에 전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막 끝나려고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로. 지난 주간에 여기 왔다 가신 그 모스크바에 목사님 한 분도 계셔. 김바한 목사님 마시고 말고 또 한 분이 그 모스크바의 두 번째로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 말씀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련의 유대인들이 320만 명이 지금 얼마 남고 거의 다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선교사 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교회가 한 20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아직도 왕으로 오신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기회가 있으면 그 유대인 목사들에게 한번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논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활발히 일어난다면요. 이제 이방인에서 유대인에게로 막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로마서 9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자,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씀 이루시고 피하시고 끝내시리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활발히 시작됐고 그게 이방인 넘어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짧은 시간에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이 구원받은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때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와 하나이신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실 리가 없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왜? 예레미야 31장 있는 대로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도 하시고 예? 말씀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말씀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늘이라. 예? 예수님이 만일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질서정연하게 우주 스톱 그러면 딱 서버려요. 이게 갑자기 없어져 그러면 없어질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3절이 있는 대로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이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니까 이상하지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하는 건 당연하지요. 예? 누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요술쟁이가 할 수 있습니까? 어? 미국 대통령이 배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을 잔잔하라 그러면 웃기지 말라고 드릴 거예요. 그는 창조주밖에 할 수 없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분. 예수님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생애인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인 동시에 구원학시 위에서 하신 일 동시에 모든 믿는 자의 모본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르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 것은 번역하면 구원님 구원님 그런 한 가지예요.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되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천국에 갔으면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 주님과 우리와 이 분리시킬 수 없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은 자기가 알든 뭐든 성령이 계셔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아니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괜히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어린아이가 자기 배 속에요. 뭐 콩팥이 있는지, 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몰라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성경을 배우다가 아차 성령이 계시네 그때서 알아요. 계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바울사도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주님이 그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시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을 함부로 하면은, 욕을 하면은, 분을 내면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같이 계셔요. 동행하셔야 됩니다. 동행.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주지 않았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인데,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계시는, 있는 동안에도, 이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육체 속에, 옛날 죄만 범하던 이 천한 육체 속에 주님이 이 안에 계셔요. 이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늘 영광을 보자 버리고 이 구유까지 짐승 똥냄새 나는 죽통에 누워 계신 주님이, 이 짐승 죽통처럼 이 더러운 육체 속에 주님이 안에 계셔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입해야 될 거냐? 예? 손님을 모시긴 모셨는데요. 안방에다가 딱 모셔놓고 문 딱 그려 잠가놓고 꼼짝 못 하고 안 하고 하지 말고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볼 좀 보고 올게요. 그럼 손님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마 문 뜯어버리고 도망가 볼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의 온갖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를 위해서인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생활은, 예? 주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생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 우리의 생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생활.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이루어진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소설이 그냥 영화로 그냥 그대로 재현됐다. 네?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이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 되는 그게 말씀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배울 때만 성경 좀 생각하고 읽을 때 성경 좀 생각하고 덮어놓고 나면은 성경책 듣고 나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서자서 아자아 서 그런 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아니죠. 예. 이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대로. 잠언 3장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사사건건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라.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라.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배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은 하나님을 저 별도로 따로 모셔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우리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같이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것만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으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아시죠? 홍수 전에 산채로 하나님 데려가신 에녹.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 사람. 이 에녹은 마지막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또 모형이기도 합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하심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처럼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에녹처럼 우리도 들려 올라가기 전에 우리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거 틀림없어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틀림없습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지막 때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텐데 옮기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구원받으면 사랑하는 아들은 됐지만은 그렇다고 다 기뻐하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시는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영달이나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같이 계시고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은 손을 가슴에 얹고 잠잠히 자기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나를 기쁘게 하여 사는 건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내 삶의 목적을, 내 가치관을 어디다 걸어놓고 사는지. 만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바울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심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남이 어떻게 보든 말든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남이 잘 봐주면은 신나서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면은요 시무룩해가지고 그만 에이 나도 안 할란다. 예? 예.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서 하고 실컷 하고 요거도 먹으면 치아 뿌리고 그 누구를 위한 건데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머리칼까지도 다 세시는 바 되신 주님,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실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나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심을 예감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모본이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설 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나머지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써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자비로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분만 광고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발행되는 생명의 빛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간행될 53회 생명의 빛 원고를 형제님, 자매님들께서 시, 간증, 수필, 논고, 시사, 광고 등을 12월 10일까지 영생의 말씀사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사는 2층에서 1층 105호로 이전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2시부터 교육원 2층 소강당에서 자영인의 운영보고 및 교재가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인의 전입시에는 연락 주시면 광고도 해드리고 축하 화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달력을 판매합니다. 아래층 사무실에서 내년도 달력을 판매하는데 금년에 2,500불을 발행했기 때문에 좀 일찍 구입하셔야 될 겁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동계 수련회에 참석하실 분들의 침낭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중 판매 제품보다 솜이 부드럽고 두꺼워 따뜻하며 길이와 폭도 크게 넓게 만들어서 마련해 두었습니다. 유용하게 쓰리라고 생각됩니다. 판매 장소는 1층 봉사회실이고 가격은 3만 원입니다. 강북교구 임원 모임 이명원 집사님 댁에서 장소를 수정하겠습니다. 12월 7일 강북교구 십상구역 모임을 십상구역 조모임으로 정정합니다. 의양고구 114구역, 115구역, 116구역, 117구역 4개 구는 오늘 교육원 식당 청소입니다. 식사 후 청소에 참여해서 모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